대통령에 대해서 기대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다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말했던 어떤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계속 뭐 끊임없이나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관심을 가지고선 사회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가장 커다란 문제가 저는 언론 문제라고 많이 생각해서 제일 말고 뭐 시간 나는 대로 미력하나마 거기에 좀 관심을 갖고 참여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변화하는 세대에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하면은 참 냉정합니다. 먹고 사는 일이 냉정하게 나가는 겁니다. 시장 골목가게 있는 붕어빵 주인도 자기 변화를 시키지 않으면은 안 팔린다니까요. 변화에 실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해야 되는데 이 정보화 시대의 변화, 권위주의적인 것보다는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의사결정하는 민주적 혼란에 대한 변화. 이런 많이 변화에 대해서 실제로 50, 60대가 훈련받을 기회가 없었고 이 변화가 너무 빨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0, 60대가 지금 추위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변화하지 않고서는 그 과거의 체제를 못 사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이것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를 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형님이고 우리 아버님 세대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자기 변화를 함께해서 살아갈 것이냐의 문제를 또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정서거든요. 예, 저는 그 앞으로 10년이 우리 사회에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10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10년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100년을 위한 어떤 그런 초석으로서의 10년이 될수 있게 저희 세대들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이 삶이 되었으면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5060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면 한국의 3040은 대한민국을 바꾸었다. 하지만 변화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새로운 숙제를 맡은 한국의 3040. 이들의 어깨가 무겁다. 사실 부시가 이성적이라고 김정일보다 이성적이라고 누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IMF 때 취직연대니까 취업을 못한 선배들이 계속 적재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정보가 돈이 되거든요, 이제. 제 생각의 주 무대는 세계예요. 여행할 때도 너네가 인도 선교 다 합니다.